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현대 넥소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9년 10월에 등록해주신 2020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0,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쪽에는 썬루프랑 루프랙이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 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네,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레이더,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생어 에기스 없는 상태네요. 앞쪽 6.17로 80%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고요. 도어 쪽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2열 휠 생어 에기스 없는 상태고요. 뒤쪽 6.93으로 거의 90%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공간 굉장히 깔끔합니다.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 2열 휠 네, 생어 에기스 없는 상태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어 에기스 살짝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그레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요. 아래 네, 살펴보시면 휴대폰 무선 충전도 이용 가능하세요. 계기판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905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음성인식 핸즈프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핸들 왼편에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크레일 사운드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네요. ECM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도 잘 되네요. 전방 카메라도 작동 잘 되고요.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주차 보조 기능 드라이브 모드 버튼 있습니다. 2열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220V 이용 가능하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고요. 가운데 컵홀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도어 쪽에는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요. 이제 본넷 쪽 살펴볼게요. 네, 이제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현대 넥소 프리미엄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